안녕하세요. 정부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YMTC 자금 지원 밑빠진 독에 물붓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YMTC 창신 메모리, SMIC 이세 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YMTC나 SMIC나 창신 메모리 들어가는 자금 지원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소리가 나오고 있죠. 특별히 SMIC는 조금 다른 측면이죠. 왜냐하면 거기와 같은 경우는 지금 파운드리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성과가 났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의 역할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반도체 장비 제재 이것을 중국이 자기 자신의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ASML에서 만드는 노광 장비만 해도 지금 전 세계의 부품을 모두 다 가져다가 종합해서 만들어진 장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YMTC가 자금 지원을 하는데 이게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YMTC와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 회사로서 중국이 가장 자랑하는 성과를 나타낸 업체로 지금 알려지고 있죠. 낸드 플래시 전문 업체로 236단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YMTC가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상대로 점유율을 빼앗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의 장비 수출 규제가 결정적이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미국 장비 수출 규제 시행 후 반도체 생산 증설에 필요한 장비 구축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장비 수출 규제 전에는 어느 정도 장비를 들어와서 특히 DUV 노광 장비를 들어와서라도 이 236단의 낸드 플래시를 만들 수 있었는데 지금 128단의 낸드 플래시 장비까지 지금 미국이 장비 수출 제한을 걸어놓은 상황. 이 때문에 더 이상의 장비 수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성장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YMTC의 자금 지원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지금 중국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장비 수출 규제에 대항해서 지금 낸드 플래시 업체인 YMTC 그리고 DRAM 업체인 창신 메모리, 파운드리 업체인 SMIC에 무지막지한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 장비 업체들에 대한 지원도 하죠. 특별히 YMTC 그리고 창신 메모리, SMIC의 성장을 같이 독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YMTC에 전폭적인 지원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지난 3일 YMTC 지난 1년 투자 금액, 즉 10월 이후부터의 투자 금액, 다시 말하면 미국의 장비 수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에 1년간 투자 금액이 1년 동안 70억 달러, 약 9조 3,500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10월부터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를 시작을 했고, 올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TSMC에 대한 장비 수출 유예를 지금 결정을 한 상황이죠. 당시 애플은 YMTC에서 만든 낸드 플래시를 새로운 아이폰, 그래서 저가 라인으로 불리고 있는 기본형의 지금 낸드 플래시에 YMTC의 낸드 플래시를 탑재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됐죠. 미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를 견제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커졌고 결국 지금 애플은 YMTC의 낸드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은 자국 반도체 회사 지원을 해서 빅펀드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그 수혜 업체는 YMTC 창신 메모리 SMIC가 대표적인 빅펀드 지원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죠. 파이낸셜 타임즈는 3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YMTC는 지난 1년간 약 70억 달러 상당의 정부 지원금을 수령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반도체 장비 및 연구개발에 지원을 했고, 내부 관계자는 YMTC는 중국 장비 업체와 협력해서 3D 낸드 등 고사양 낸드 플래시 생산에 필요한 장비를 중점적으로 개발했다. 결국 미국 규제로 사들일 수 없는 장비 개발을 위해 상당히 많은 자금을 쏟아부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128단 이하의 장비에 대해서는 수입을 할수 있지만, 128단 이상을 만드는 장비에 대해서는 수출을 할수 없게 규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규제에 제대로 걸려 있던 거죠. 그런데 이러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반도체의 진심이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반도체를 시작으로 해서 모든 산업이 파생된다라는 사실. 즉, 미래 기술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이고, 이 반도체 기술이 떨어지면 다른 여타 산업이 발전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미국 반도체 규제에 맞서서 반도체 장비 내재화를 목표로 삼은 것이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내재화를 삼았고 적극적으로 자국 장비 업체에 지원을 하고 있죠. 반도체 지원 펀드에 40억 달러, 약 5조 3천억 원의 추가 투입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중국의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더 이상 쓸 돈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든 쥐어짜서 반도체를 성장시키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중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지금 중국이 이러한 반도체의 진심이고, 반도체 기술을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YMTC 창신 메모리, 그리고 SMIC, 그리고 여타 반도체 장비 업체에 대한 비관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YMTC를 통한 반도체 장비 개발에 대한 비관적인 의견. YMTC가 중심 축으로 잡고 여기에 공급되는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데, 이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것 자체에 비관적인 의견이 나온다라는 사실이죠. Financial Times는 기술 수준이 낮은 장비는 중국산으로 빠르게 대체할 수는 있지만 고사양 반도체 장비는 대체가 어렵다.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기술 수준이 낮은 장비는 이미 들어올 만큼 들어왔다라는 그런 분석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고사양 반도체 장비가 과연 중국제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냐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YMTC가 232단의 상용화를 성공했고, 실질적인 물건도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YMTC의 232단 성공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상위 업체의 기술력을 공격적으로 따라잡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거죠. 232단 상용화 기술이라는 것은 YMTC가 가지고 있는 미국 정부 규제가 시작하기 전에 확보한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술 자체의 성장을 위해서는 미국 정부 규제가 엄청난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죠. 또한 232단 양산도 미국 규제 이전에 구매한 장비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232단의 낸드 플래시는 현재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은 정답. 그러나 문제는 이거죠. 미국 규제 이후 장비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추가 증설의 상황도 어려워진 상황이죠. 결국 지금 YMTC가 232단의 낸드 플래시를 만든다고 하지만 현재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입장. 결국 사업 확장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 세계 유수의 언론들은 YMTC의 상황이 바로 밑 빠진 독이라는 사실이고, 중국이 아무리 이곳에 자금을 쏟아 넣더라도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그러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톰스 하드웨어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장비 업체가 자체 생산하는 최고 수준의 장비도 미세 반도체나 3D 낸드 생산에 활용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결국 이들이 말을 하고 있는 장비 자체가 지금 SNE인가요? SME죠. SME가 28나노 수준의 노광 장비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준 자체도 굉장한 성과라고 얘기를 할수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28나노 수준 자체가 지금 현재 낸드 플래시 수준도 맞춰주기도 어렵고 그리고 지금 DDR5를 만드는 수준도 안 되고 10나노 수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들이 만들었다고 그래도 정말 어렵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중국이 반도체로 성장할 것이냐? 자체 기술력은 많이 있다. 물론 팹리스 기술도 많다. 물론 지금 팹리스 기술도 지금 미국의 자동 설계 시스템, 시놉시스와 같은 이런 회사에서 이제 GAA를 이용한 설계 자체를 아예 근본적으로 막아버렸어요. 미국 자체가. 이렇기 때문에 이들의 성장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성장 자체가 지금 2나노가 아니죠. 4나노, 5나노, 6나노, 7나노 수준의 반도체를 설계를 할수 있다 손치더라도 이들이 이것을 만들어낼 장비가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들이 지금 6나노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 수도 없다. 중국 내에서 5나노 수준의 반도체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캐논에서 지금 3나노 수준의 노광 장비가 지금 EUV를 활용하지 않은 노광 장비가 나왔다 할지라도 이것도 미국이 장비 제재를 걸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